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면서 10개월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.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13.1로 전월보다 0.7% 감소했습니다. 소비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1년 1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습니다. 설비 투자도 세 달 연속 줄었습니다. 반면 반도체 생산은 1.8% 늘어 지난 2월 이후 세 달 만에 반등했고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재고는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습니다.